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본문은 이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먼저 31절부터 32절은 인자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들이 올 수 없다는 말씀과 함께 이에 따른 베드로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의 새 계명이 선포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유다가 밖으로 나간 후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은 과거의 일로 묘사되었고 32절은 미래의 일로 묘사되었습니다. 여기서 과거는 먼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시점에서 유다가 나간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작정한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당신을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영광일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임을 당함으로 얻은 영광입니다. 이를 통해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고 주님처럼 그 영광을 위해 우리의 일생을 거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삶을 실패라고 선언해도 이것은 진정한 승리가 됨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남은 제자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유일한 표정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도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우리도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누가 뭐라해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그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사랑은 구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며 사랑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음을 36절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아직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는 말에 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38절에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 생명까지 내어놓겠다는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베드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3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알고 난 후에는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려면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주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베드로처럼 십자가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려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주님이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성도답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고 비록 배신당하고 내가 손해볼 것 같아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제자답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이것이 죽어가는 이 민족을 살리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또한 알게 하시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